반갑습니다. 오늘이 수능 날이죠. 날도 많이 추운데 아마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 수능을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도 수능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설치가 있어서 이렇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 준비했죠? 오늘 수조도 상당히 예쁘고 신경을 많이 쓴 수조예요. 그러면 오늘 설치 과정도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세요. 1500이죠. 1500에 500에 500 수조이고요. 유리는 전체가 크리스탈 글라스로 조정됐습니다. 자유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3면 뷰죠. 오버플로우 쪽에는 커버가 되어 있는 거. 이쪽에 보시면 이 환기구가 보이실 거예요. 이건 냉각기 자리에 맞춰서 환기를 했고 이렇게 가공이 가능한 거는 이 받침대가 우레탄 도장이기 때문에 우레탄 도장일 땐 이런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버플로우의 이응부입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네, 이 수조에 들어갈 장비들은 이렇게 배전함이 구성이 됐고 컨트롤러들은 이쪽에 부착됐습니다. 이쪽에는 냉각기의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펌프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마린코스트 자동 난발 필터 삽입돼 있고요. 연결되는 배관의 모습 보입니다. 부피 안 늘 거 알아. 알아. 부피 늘거나 오왕이 아니야. 그러면 딱 그럴 수 있어요. 넣는 게 이제 뭐 탱종률? 네. 탱종률 많이 안 늘 거야. 이제 산호랑 키울 때는 넣을 수 있는 게 일단 뭐 클라운피시라고 하죠. 네. 이제 니모 종류들. 네. 클라운피시도 종류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고비. 그러면 네. 니모를 넣고 당분간 니모를 넣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그런 클라운피시를 넣어도 돼요? 그것도 이제 니모 종류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네, 클라운피시를 넣지 말자는 얘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충분히 적응할 때까지 그냥 두 마리가 네. 있도록 놔두고 두 마리 하면은 그 다음에 뭐 탱 한 마리 넣고 그 다음엔 탱보다는 네. 이제 고비. 아 멸치같이 생기네. 네. 고비나 잘하시네요? 아니요. 그냥 그때 잠깐 공부 좀 하라고 했거든요. 고비도 좋고요. 레스도 좋아요. 레스는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걔네들도 사실 되게 다양하고 레스들은 이제 산호 있는 벌레들을 먹어주니까 괜찮아요. 예, 기능적으로도 좀 몇 마리 필요해요. 잘 새우는 넣으셔도 돼요. 네, 그런 거 하면 걔네들이 막 청소해준다고. 근데 새우 자체가 청소를 하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냥 먹기는 하지만 그게 수조에 영향을 줄 만한 양은 아니에요. 불가사리 막상 넣어보면 모래를 뒤집는다기보다는 그냥 모래 속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시죠? 예,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넣어두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청소를 기대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니모 두 마리 넣었죠? 네. 그리고 웨스 한 두 마리 넣었죠? 거기다 고비 한 두 마리 넣었죠? 그럼 벌써 여섯 마리예요. 네. 그럼 거기다 이제 나중에 탱 한 세 마리 넣으면 아홉 마리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내가 좀 이런 니모 좀 더 키우고 싶다 해서 또 한 쌍 넣으면 또 두 마리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얼레벌레 한 20마리 정도. 천천히만 하시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저 그거 이제 주택이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천천히 완벽하게. 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좋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세요. 네. 제가 계속 대답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 70, 한 5리터 정도 해요? 그냥 한번 할 때? 그치. 70리터, 네. 75리터 빼요? 네, 이제 해보시고. 저 통도 이제 어느 정도 채우는 게 편하다라는 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득 채우면 네네 힘들면 네, 옮길 때 힘드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소금을 얼마 쓰면 염도가 얼마쯤 되더라. 70리터면 와 리터당 35. 네 그러면 그러면은 한 2kg 정도 되겠죠? 와 2kg 넘겠죠. 소금은 그냥 아무 소금? 아니지 이거? 이제 해수용 소금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소금은 네. 리프 크리스탈이라는 소금이에요. 그걸 쓰셔도 되고 다른 소금을 쓰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 저희 채널 보시면 소금들에 대한 분석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해놓는 이유가 자기한테 맞는 소금을 골라 쓰시라는 거거든요. 소금마다 특성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이제 측정을 하다 보면 이 내수조의 어떤 트렌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내수조는 마그네슘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경도가 어느 정도 떨어질 때 칼슘 변동은 잘 없구나. 그러면은 이제 마그네슘하고 알칼리니티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를 넣어줬을 때 유지하기가 편할 수도 있고요. 소금은 한 번 쓴 걸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소금을 써도 된다는 거네요? 매번 바꿔 쓰실 필요도는 없는데 네. 아마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바꾸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소금을 쓰신다고 해서
그 소금의 성분이 100%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해봤자 한 10% 들어가는 거니까 큰 차이가 안 생겨요. 근데 장기적으로 그 소금을 썼을 때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그리고 반대로 이 소금 썼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다 하면 이제 바꾸실 필요가 있죠. 근데 저거 좀 보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됐다가 기울어지는 그렇지 사람 말고 예쁘다 하나가 맞아 들어와야 돼 이번 락의 가장 포인트는 이 라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아 너무 많이 들어요. 바닥 덮이면 더 자연스러워. 다 넣지 말고 나눠도 돼. 락이 들어갔고요. 바닥재도 깔았습니다. KZ 아라고나이트 깔았고요. 락의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오버플로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가는 거죠. 삼면 수조기 때문에 좀 모서리에서 정면에서 보는 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대쪽.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조명 올리자. 이쪽으로. 네, 저쪽도 되겠습니다. 문 들어갑니다. 아, 물 튈까? 아, 지금 그러면 물이 절로 떨어져, 절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저쪽에서 나오는 거고. 네. 그럼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양말 필터 해서 스키머 돌아서 여기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의 일부는 냉각기로 가서 다시 빠져서 이거예요. 쫄로 해서 요로 아 요걸로 이렇게 올라가는 네. 거구나. 얘는 이 날로 닦는다고 보시면 돼요. 나 이거 사야겠어. 그리고 닦으실 때 요렇게 바닥을 쳐서 닦으셔도 돼요. 근데 모래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부지런히 하시면 큰 청소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의 청소기들은 이렇게 치고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때때로 해주시면 크게 손대실 수 있어요.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네. 컨트롤러 보고. 이제 이쪽에 써 있어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네. W1의 파형. 네. W2의 파형. 네. H의 파형. 그러니까 여기 네. H하고 요거랑 똑같은 거죠. 정속으로. 네. 근데 대신에 모드를 얘는 이걸로 바꿔 주는 거죠. 그럼 H로 해 놓으면 요거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요게 파워. 그리고 이거는 리턴 모터예요. 네. 리턴 모터는 이거는 손대실 일이 잘 없으실 건데 네. 물 빠져드리는 거죠? 네, 네. 물 순환시키는 거. 근데 이제 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 보면 피드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거 누르면 10분간 정지예요. 아, 네. 10분간 네. 정지. 네.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시 켜지고 네. 다시 누르면 다시 동작해요. 네. 그리고 이건 스키머. 네. 스키머는 여기 5라고 써 있죠? 네. 스키머 파워가 5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바꾸고 싶으시면 돌리시면 돼요. 네. 산호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얘네들은 좀 생겨줄게요. 아 얘네들은 또 아 산호마다 부르니까요. 이건 연산호가 끝인가요? 네! 다 넣었어요. 지금 그래 애들 다 쫄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안 켜있는 거예요. 이 버튼 그리고 저기 뒤쪽에 레더 그리고 얘도 연산호예요. 쟤는 뭐지? 데이지 풀리 그리고 얘도 연산호예요. 스탑 볼일, 안 핀 겁니다, 아직. 그 나머지는 다 LPS들이에요.
LPS들은 밑에 뼈가 있는 거고, 이거는 버블, 이거는 신안이나, 이거는 결력시, 토치, 이거 해머, 그리고 저 앞에 있던 건 프로스퍼. 술을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문 닫으실 때는 이렇게 밑에부터 닫으시면 돼요. 내일도 사실 산호가 많이 들어오는데, 내일 들어오는 건 이제 어려운 거. 지금 이 수조는 사실 아크로포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레벨의 수조예요. 커서 제가 레벨이 장비도 네. 네.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아크로포라 좋다는 걸 해보시고. 이제 다 끝난 건가? 네, 다 끝났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1500 커스텀 수조의 설치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치 작업은 다 끝났어요. 산호까지 그리고 스타키온 리모까지 들어갔고요. 네, 조명은 다들 아시는 500 아틀란틱이 적용됐고요. 1500에는 아틀란틱 두 대가 딱 맞아요. 이렇게 돼 있고 거치대는 저희 프로파일로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받침대는 블랙으로 우레탄 도장을 했고요. 우레탄 도장이 가장 방수도 잘 되고 물이 안 먹으니까 오랜 시간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레탄 도장 특유의 어떤 환풍기 작업, 그리고 손잡이 작업, 타공 작업 깔끔하게 적용됐습니다. 네. 왼쪽부터 이번에 새로 출시된 마린코스트 자동 양말 필터가 적용됐고요. 스키머는 맥스펙트 AD600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과제는 로터스미트 들어갔고요. 펌프는 라이노 펌프. 오른쪽으로 냉각기랑 빠지고요. 이쪽은 이제 냉각기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냉각기 깔끔하게 처리됐고 배전반을 붙여서 각각의 컨트롤러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장착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설치 작업 마치고요. 이렇게 바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